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딩 영상에 항상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담은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애니메이트에서 제작을 했었는데 이 애니메이트에서 작업한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모호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리깅을 새로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모호에서 새로 리깅을 해두면 좋은 점은 이미지를 바꾸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액팅도 수정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나를 잡고 모호 애니메이션을 한번 이식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일단 모호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패스를 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미작업 같은 느낌인데 이게 사나고님이 3D 펜슬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면을 채우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 작업처럼 가장 이제 지루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먼저 따놓고 그 위에 이렇게 선을 메꾸고 면을 메꿔서 쉐입을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기존에 애니메이트에서 작업했던 형태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처음에 모호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쉐입 부분이에요. 패스 그리고 쉐입 이게 나눠져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벡터 레이어 속에 여러 쉐입들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그걸 굳이 꼭 하나로 묶을 필요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애니메이트에서처럼 깔끔하게 그냥 하나의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막 선을 여러 개 따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각 점마다 저렇게 두께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필압을 살짝 표현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색깔 스포이드 찍어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맞춰주고요. 저렇게 쉐입을 나눠서 레이어를 나눠서 머리카락 표현까지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나누는 기준도 그렇고 내가 어디까지 표현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많이 나누는 것도 정답이 아닌 게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나눠두면 액팅할 때 훨씬 복잡하기도 하고 리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애니메이션 정도까지 표현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옆모습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굳이 정면이나 뭐 뒷모습 이런 모습을 위한 패스를 따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지금 저렇게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관절을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사실 손은 저렇게까지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요 애니메이션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가락 키보드 저걸 활용해가지고 단축키를 쓰는 모습이 주된 액팅 모습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저렇게 손가락을 하나하나 뼈를 심어주고 그 뼈 위에 저렇게 쉐입을 만들어서 손가락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또 손가락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뭔가 또 이번에 한번 디테일하게 작업해보는 겸 손가락도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은 어떤 리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저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던 거고요. 이렇게 패스를 다 따면 저렇게 본을 심고 그 다음 그 본에 맞춰서 페어런치를 해줍니다. 정확히는 이제 바인딩을 해주는 거죠. 3D에서 스켈레톤을 받고 거기에 이제 모델링 된 그런 점선면들을 바인딩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뼈를 중간중간에 움직여보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는가 리깅 테스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작업부터는 진짜 단순 반복입니다. 움직여보고 테스트해보고 아니면 바꾸고 수정하고 리깅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제는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저렇게 스마트폰 컨트롤러를 이동하면 얼굴의 각도를 틀 수 있게 저렇게 작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저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요 애니메이션에서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각도를 적어도 한 45도 내지 한 60도 정도까지는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 부분을 다 이렇게 구현해주기 위해서 뒤에 귀도 보이게끔 해줬고 옆에 안경테도 보이게끔 해주고 저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모호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에펙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진짜 모호의 가장 큰 강점은 가볍습니다. 최적화에 있어요.
저 이제 에펙에서도 여러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저런 리깅 한번 해봤었는데 렉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래프를 통한 키프레임을 최소화시켜주면서 그래프를 통한 액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텝드로 대략 한 1프레임 내지 2프레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냥 편하게 하나하나 키프레임을 찍어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한 프레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또 재생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제 액팅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에펙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한 프레임씩 보기에는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빠른 속도로 재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렇게 본을 다 심어놓고 액팅을 할 적에 진짜 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액팅 작업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리깅이 완료되는 그 시점부터는 그 시점부터는 제 세상입니다. 완전히 그냥 액팅만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죠. 또 이제 뭐 팔꿈치나 뭐 이런 부분들 IK로 리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난 그냥 손끝에 있는 컨트롤러를 잡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것도 저기 폴드를 들고 있는 저 손으로 또 페어런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양손이 동시에 움직이죠. 저런 부분들 때문에 뭐로 리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컷아웃 애니메이션에서의 애니메이트에서 쓰다 보면은 이게 FK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저 IK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귀찮아지는데 모바일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프레임씩 주로 프레임씩 왔다갔다 하면서 킥값을 주는 걸 볼 수 있죠. 2 내지 3 왔다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홀드는 편하게 주는 편입니다. 저렇게 먼저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 뭐 어깨라거나 몸이라거나 목, 얼굴, 그 다음 손 이런 식으로 중심 코어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액팅을 해주면 편리합니다. 먼저 이제 메인 움직임을 잡아주면 그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들, 파트들을 작업을 해주면 편하기 때문에 또 이제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기존에 애니메이터에서 작업하지 않았던 애니메이터에서는 작업하기 어려웠던 안경 한번 축혀 세우는 정도 저 액팅도 한번 추가를 해줬어요. 저거 할 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 손 부분에 리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0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수정하는 모습 보이시죠? 뭐가 이게 또 진짜 강력한 기능인데 액팅을 다 해놨어도 0프레임에 가서 수정을 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됩니다. 아예 그냥 리깅 프레임, 0 프레임이라는 개념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1프레임부터는 액팅하는 순간이고 0프레임부터는 기본 세팅을 바꾸는 프레임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애니메이트에서는 심볼 내부로 들어가서 심볼 내부에 있는 이미지들을 바꾸는 그런 개념처럼 쓰는 건데 아주 참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움직여주면서 또 이제 눈썹이나 표정들 작업도 해주는데 이것도 아주 편리하죠. 눈썹도 저렇게 3점 포인트로 다 리깅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모든 작업을 다 완료를 하고 나서 라인의 우글거림까지 표현을 해주게 되면 모호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팅 해보기 완성입니다.